자, 많은 이 휴대폰들 보이시죠? 중국으로 넘어가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쓰일 뻔한 대포폰들입니다. 그런데 이미 3,400여 대가 넘어갔습니다. 이기상 기자입니다. 한 가정집에 들어가니 택배 상자가 쌓여 있습니다. 개봉도 하지 않은 새 휴대전화도 여러 대 있습니다. 국내에서 대포폰을 만들어 중국으로 유통하는 조직원들의 은신처를 경찰이 덮친 겁니다. 여기 보이스피싱에 필요한 핸드폰을 중국으로 넘기는 장소예요, 여기가. 경기동사포기관으로 통신원부로 현행범 체포한다고 합니다. 일당은 공항에서 40분 거리에 있는 이곳 주택가에 거점을 마련해두고 한국과 중국으로 가며 대포폰을 옮겼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보따리상으로 위장해 5~6대씩 가지고 간 휴대전화가 3,400여 대에 달했습니다. 이렇게 건너간 휴대전화는 우리나라 국민을 대상으로 한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됐습니다. 번호 변제기를 사용해서 010 번호를 생성하는 방식이었다면 휴대폰을 해외로 반출하여 로밍 서비스를 통해 010 번호로 보이스피싱 범죄를. 현재까지 개통번호가 확인된 50여 대에서 발생한 피해액은 50억 원으로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경찰은 대포폰 개통과 밀반출에 관여한 일당 144명을 검거하고 중국 국적 총책 A씨를 구속 송치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기상입니다.